주황색 드럼통이 차선을 대신하고 있는 남해도로의 현재 모습입니다. 남해 전역에서 진행 중인 도로공사 탓에 지역 곳곳에서는 역주행과 도로 정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 누리꾼들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데요. 특히 남해군의 행정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남해군의 입장은 어떨까요? 우리가 직접 시공하는 현장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 바로 지시를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현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감리단한테 위험 상황이나 불편 상황에 대해서 조치를 해달라고. 남해군은 오는 20일쯤 도로가 개통될 예정이라며 남은 준공일까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조해 도로 안전에 신경 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마른 가죽 아래 등뼈의 굴곡을 고스란히 드러낸 개 한 마리. 최근 하동군 진교면 술상리에서 한 횟집 주인에게 구조된 유기견입니다. 발견 당시에는 길에 쓰러져 움직이지도 못할 만큼 그 상태가 심각했다고 하는데요. 횟집 사장님의 보살핌으로 다시 살아난 유기견은 사람을 따르는 듯 하다가도 심하게 경계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를 접한 누리꾼들은 유기견이 전 주인으로부터 학대받은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앞으로 좋은 새 주인을 만날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죽어가던 생명을 살린 영웅은 사천에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 차가운 아스팔트에서 새끼 고양이를 구조했다는 한 누리꾼. 어미에게 버림받은 두 고양이 중 한 마리는 이미 목숨을 잃었고 한 마리도 바람 앞에 촛불 같은 상태였는데요. 누리꾼의 정성어린 보살핌에 다시 꿈틀대기 시작한 새끼 고양이. 이 글을 접한 지역민들은 누리꾼의 따뜻한 마음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초전동 체육관 옆에 지어지고 있는 수상한 시설 하나. 올겨울 진주 시민들의 놀이터가 돼줄 야외 얼음 경기장입니다. 저렴한 가격에 스케이트와 썰매를 즐길 수 있다는 소식에 누리꾼들의 마음은 벌써 설레고 있는데요. 시설은 오는 14일부터 내년 2월까지 운영됩니다. 오늘의 SNS